아까 이제 좋아요를 아작스로 하는 거. 여기 좋아요가 있네요. 다음에 로그인.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여기는 좋아요 취소가 있는 걸로 봐서. 네. 자, 이제 요거 해볼게요. 1번 글에다가 좋아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자,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있던 요거 리스트에서 말고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디테일에서 하시죠. 디테일이 편해요. 일단 디테일.jsp 들어가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던 여기 if 요거를 날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것도 날리고. 아, 좋아요 취소는 그냥 둬야겠다. 좋아요 취소는 그냥 일단 아직 작업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가 여기 나와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좋아요를, 여기 있죠? 요거를 잘라내기 할 거예요. 잘 보이죠? 뒤에? 네. 자, 요거를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으로 할게요. 그럼 무슨, 뭐냐면은, 얘를 누르면 그냥 올라갈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call to like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좀 올라가서 이제 스크립트 탭에서 아, 위로 올라가지 말까? 여기다 할까? 올라가는 게 낫겠다. 네. 자, 여기서 펑션을 만들어야죠. 콜 뭐예요? do like. 그다음에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 ID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VAR에서 ID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완전 애매한데 이거 좀. 네. 이렇게 하고 리 다이렉트 URL. after do like. 그러니까 do like after do like.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야, do like 하고 돌아올 곳인데 생각해 보니까 do like는 이제 리다이렉트는 필요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 ID 보이시나요, 요거? 요 ID가 무슨 뜻일까요, 요거? 현재 게시물 번호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네,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1번이 나와요. 요거를 내가 2번으로 하면은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요 변수를 자바스크립트 수준에서 일단 얻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만약에 컨펌 물어봐서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뭐라고 한다? 만약에 아니?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리턴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사실 요거를 이렇게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요거는 이제 JSP 문법이에요. 근데 제가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false int 하면은 컨트롤 쉬프트 F 눌러도 안 풀리겠죠. 어차피 여러분 정수화 하면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추천하시겠습니까? 자, 뭐. 자, 좋아요 눌러서 아니요 하면 안 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보내야겠죠. 어디로? 원래 어디였지? 요거였죠, 요거? 드라이크? 이번엔 뭐다? 아작스.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이디는 뭐다? 아이디. 여기서 여러분 요 아이디는 지금 요거를 줄여 쓴 거고요. 요 다른 거예요. 요 아이디는 뭐다?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펑션 데이터 JSON 해야죠. 요거 JSON. 이게 JSON을 받겠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네, 요걸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F4키 한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면은, F12 눌러서 확인 좀 해볼게요. XHR 보면은, 다시, 좋아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 보이시나요? 일로 전송이 됐잖아요. 전송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야, 그런 데가 없다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하면 당연히 이거 나오잖아요. 자, 이제 만들게요. article controller 들어가서 do like가 있고 이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do like ajax라고 할 거예요. do like ajax. 그 다음에 네, 드라이크 아작스 쓰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맵으로 할 거예요. 맵 스트링 오브젝트.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get article like available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면 네,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맵 스트링 오브젝트 rs new 뭐야 네 해시 맵 네 됐어요. 자 rs를 만들고 이제 만약에 실패 내가 물어보는 거죠. 야 나 이거 해도 되니? 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담으면 되는 거예요. rs에다가 push라고 해서 메시지를 뭐라고 담는다? 네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rs에다가 뭐예요? 네, push라고 해서 result 코드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r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rs가 있네. 여기는 like rs like article address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메시지를 적어서 여기도 똑같이 rs put 메시지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rs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아이디 들어왔죠?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요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 지금 요거 추천할 거다 라고 해서 일단 요걸 통해서 이제 그거 알아놓은 거죠. 네가 누군지 알아봐서 지금 이 게시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추천할 겁니다. 가능한가요? available 확인해서 만약에 F 그러니까 fail이 아니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fail이면은 뭐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를 더 담아야 되는데 get like 잠깐만요 like count였나? 라이크 포인트였나? 그쵸? 네. 뭐 여긴 없어. 그냥 갈게요. 자, 라이크 포인트 이걸 담아야죠. 이걸 담아야 걔가 뭘로 고칠지 알 거 아니에요. 자, 라이크 포인트는 여기 있을까요? get 이게 없네? get like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네. 네,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들어가서 잠깐만요. like 포인트 오케이. 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DAU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get like point.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create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하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article DAO XML 들어가서 get like point 요거를 이렇게 하고 like point에서 by member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이것도 필요 없어요. 끝인가? 끝인 것 같아요. 네, 암튼 됐어요.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끄고 이거 이제 클로즈 좋아요를 눌러볼게요. 좋아요를 누르면은 자 여기 지금 오류 났네요. 두라이크 아작스가 없대요. 아 그거 안했죠? 여러분 여기 요거 안했죠? 리스폰스 바디 근데 좋아요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죠. 아티클 라이크에서 지금 5월 3일 안 됐네. 다시 지우고 좋아요. 본인 아 이게 본인 글이구나. 그럼 어떡하지? 다른 걸로 들어볼게요. 유저 2 아까 뭐였죠? 공지 사항에 좋아요가 0이니까 요거 되겠죠? 좋아요 해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요? 추천하였습니다 하면은 하고서 지금 여기 like 포인트 1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주잖아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만약에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만약에 좀 메시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메시지를 쓰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data.result 코드가 요게 S로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뷰에서 이거를 애매하네. 아티클 뷰 1 언더바 업데이트 라이크 포인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여기다 보다 라이크 포인트 자 이게 뭐예요? 업데이트 뷰 1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함수인데 이거는 여기다 함수에다 또 만들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걸 갱신해준 함수예요. 요거는 자 해보겠습니다. function 이렇게 여기다 article view
뷰, 뷰, 티클 1. 요거는 별로. 네. 자, 이렇게 이제 뭘 받는다? 라이크 포인트를 받죠. 네. 뉴 라이크 포인트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갔어? 어디야? 여기네요, 여기. 라이크 포인트.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클래스에서 아티클에 라이크 포인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네. 여기다 이름을 줘야겠죠. 그래야 이름을 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네, 기존 거 없애고 이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요거 날려야죠. 요거 추천한 기록을 날려야겠죠? 다 날려, 그냥 없애. 자, 이제 합니다. 좋아요를 딱 누르면은 추천하였습니다 하고서 안 되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이크 포인트, 데이터에 라이크 포인트가 잘 들어왔는지 볼게요. 데이터에 라이크 포인트 잘 들어왔어요. 그럼 얘도 문제가 없고 이 함수가 들어와서 new like 포인트가 여기에 빡 하고 꽂혀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날리는 거는 트렁케이트 뭐죠? 아티클 라이크. 자, 이거를 처리하고 다시 좋아요 눌러서 처리됐어요. 왜 갱신이 안 되네? 아하, 여기서 그쵸,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리절트 코드, 리절트 코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요거를 다시, 아이고 뭐야 이거, 다시 실행해서 없애고 좋아요 누르면 추천하였습니다 하고서 이번에 리절트 코드 나왔는데 뭐 이건 디버깅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 그쵸? 리절트 코드 다시 F4키 눌러서 좋아요 누르면은 추천하고서 1 나왔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추천해서 이미 좋아하셨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려면 커밋을 해야죠. Alt Shift Q 누르고 P 우클릭 Properties Resource 이거 누르고 들어가서 우클릭 git bash here 한 다음에 git add 점 git commit 뭐라고 할까요? 게시물 상세 페이지의 추천 기능 아작스화 git push origin master 됐습니다.